오늘 사용한 재료와 도구입니다. 흰색, 검정색, 연보라색 점토로 얼굴부터 만들어요. 얼굴은 위에는 넓게, 밑에는 좁게, 약간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요. 눈이랑 입이 될 부분을 대충 그리고 검정색 연보라색 점토로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이건 애교살인가? 얼굴을 다 만들었으면 잠시 한쪽에 두고 몸을 만듭니다. 검정색 점토를 아끼기 위해서 호일을 사용했어요. 종이 호일과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했는데 알루미늄 호일만 사용해도 돼요. 만든 틀과 아까 만든 얼굴 크기도 비교해가면서 그리고 나서 검정색 점토를 겉에 둘러줍니다. 이음새는 손과 손톱으로 문질러서 없애줍니다. 도구를 사용해도 되지만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열심히 문질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얼굴 붙일 땐 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붙여주세요. 검정색 점토를 만져서 손에 많이 묻어 있을 건데 씻지 않고 붙이면 흰 얼굴에 검정색 얼룩이 생겨요. 팔도 만듭니다. 어깨가 될 곳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붙여요. 이렇게 가운앗이 완성이고요. 뜨개질 실과 바늘은 바느질 할 때 가장 굵은 실과 이쑤시개로 겉뜨기 했는데 이쑤시개로 하니까 구멍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뾰족하고 얇은 세공봉으로 다시 했어요. 세공봉을 빼고 철사를 잠시 끼워 넣었고요. 중간에 테이프를 뭉쳐서 말려있는 실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이겁니다. 연노란색 점토로 뜨개질 바늘을 만들어서 여기에 끼워 줄 거예요. 일자로 잘 펴서 가오나시와 함께 오븐에 110도로 10분간 구워줍니다. 철사를 빼고 구멍을 따라서 하나씩 끼워 넣어요. 완성! 이걸 가오나시 팔에 붙여서 완성시켜줍니다.